오늘 날씨는 아침부터 구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좋은데요? 대신 좀 습하다. 아니, 여행 오기 일주일 전 정도에 계속 그 방콕 날씨를 검색하는데 다 흐리고 비가 올 거라고 되어 있어서 놀랬더니 여기는 직접 와봐야지 그날 날씨를 하루하루 체크할 수가 있어요. 마사지를 1시간 받았는데 한 50분은 발 마사지를 해주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어깨랑 팔 마사지를 해주는데 잠깐 받았는데 뭔가 붓기가 벌써 빠진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특사마에 가려고 람찬담 위역에 내렸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가라는데 가보죠. 이거 말고는 버스 타거나 택시 타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잃어보죠. 살짝 구름이 더 생겨가지고 햇빛을 가려주셔서 좋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 된대요. 영업시간이 바뀌었대요. 5시까지는 테이크어웨이 밖에 안 되고 먹고 가는 거는 5시부터 저는 그래서 다른데 그냥 로컬로 파는 데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서 아까 팁사마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대요. 튀기듀. 이렇게 야외 테라스 되어 있어. 안에가 너무 추워가지고 사진 찍는 겸해서 잠깐 나왔어. 이렇게 가면은
어제 카림 롯띠가 너무 맛있어서 오늘 또 와서 똑같은 거 또 먹었어. 역시 맛있었어. 그리고 이제 걸어서 람프뜨리 거리에 갈 겁니다. 요가 자꾸 어제부터 어제 데였는지 빨개네. 여기가 바로 카오산 로드의 낮의 모습입니다. 밤에는 사실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너무 북적북적하고 그래봤자 술집밖에 없는데 혼자 와서 할 게 없어서 맨날 낮에만 왔었어. 정말 여행 계획이 1도 없어서 문을 많이 닫았네요. 아니면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서 닫은 걸 수도 있고. 점점 무더간다. 지금은 타이란타 마사지라는 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역시 할 거 없을 땐 마사지지. 아까 너무 음료를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그냥 마사지 좀 받으려고 합니다. 푸릇푸릇해서 너무 좋아. 드디어 도착? 이렇게 발마사지 받을 때는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됩니다. 마사지를 다 받고 나오니까 비가 살짝 그쳤어요. 그래도 내리긴 하는데 좀 걸어서 지하철역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골목이 약간 그 뭐 실버 제품 팔거나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 도매 액세서리 상가 같이 이런 거 파는데 다 실버요. 역까지 걸어가는데 진짜 완전 생 로컬인 데 같아. 외국인이 하나도 없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짜뚜짝 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어제 이거 브이넥 원피스를 입고 그 와포사원이로 햇빛 쨍쨍한 데 있었더니 이렇게 탔어. 지하철 타고 짜뚜짝 시장까지 갈 수 있어서 지하철 타고 갈 겁니다. 지금 너무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Here we go! 오늘도 어김없이 막히는 학생들 밤입니다.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거기서 쭉 걸어서 공원 코너에서 편에서 가면 되는데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전 낮에 가는 게 싫거든요. 밤에 가서 그냥 노는 게 더 시원하고 좋아서.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 갑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조금씩 열어봅니다. 짜잔! 이것이 금요일의 짜뚜짝 시장입니다. 금요일에 가면은 그 가운데는 빼고 겉에 둘러져 있는 데는 원래 다 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닫은 것 같네. 금요일 3년 전이랑 비교해봐도 좀 많이 닫긴 했네. 반 정도 닫고 반 정도 연 것 같아.
괜찮습니다. 낮에라면 더 덥고 사람이 많이 오겠지? 산 밑으로 들어와서 쭉 걸어서 왼쪽으로 꺾는 데는 거의 문 닫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시간에 여기를 쭉 가서 오른쪽으로 나 왼쪽으로 이렇게 턴해서 보면은 그쪽은 좀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향기 나는 거 되게 저렴하게 많이 파는데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쓰면 안 돼서 아쉽게도 이번 태국 여행에서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못 사. 그나마 분 연대에서 저 남뚝포크 누드리스프 샀습니다. 에그 누드리스프 시켰습니다. 스타일 원래 항상 고수 빼달라고 하는데 나 점점 잘 먹어지는 근데 진짜 양이 너무 적다. 엑스라지 있으면 엑스라지로 먹어도 될 것 같아. 뭔가 커리로 양념을 해놓은 돼지 고기 꼬치를 먹고 싶네요. 특이하네. 밥을 먹고 다시 걸어보네요. 무빙을 먹으러 가야겠어. 일을 해먹고 어쨌든 그 프롱퐁역 쪽에 있는 데에서 구매마켓 갔는데 오늘 아순역 쪽에 있는 구매마켓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수박 주스 호텔에서 먹을 것 좀 사고 과자 이런 것도 좀 사고 티 종류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사려고 왔습니다. 지금 와스는 다 세일 중이에요. 다다다다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소에 들어왔고 오늘 제가 산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짜투짝을 먼저 갔죠. 짜투짝에 가서 요걸 샀어. 아까 들어가는데 뭐 짤랑짤랑짤랑 소리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안 사고 이렇게 코코넛으로 코끼리 만든 거 샀어요. 귀엽죠?